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, 저희는 지금 이렇게 웃듯이 웃어넘겼던 일이고요. 그리고 그게 작품을 선정하는데 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같이 한번 작품을 했었고, 그 작품으로 인해서 친분관계가 쌓여있던 상태였었고,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싶었던 상대 배우였었고, 근데 이런 기회가 왔고, 그래서 너무나 그냥 흔쾌히 기분 좋게 네, 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. 네, 손은지 씨도 혹시 바꿔주시겠습니까? 네, 저도 마찬가지고요. 다음 말씀을 해주셨네요, 현민 씨가. 저도 뭐 같이 작품하면서 또한번 정말 좋은 로맨틱 코미디든 멜로를 같이 하고 싶었고, 모르겠어요. 감독님도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, 너무 좋은 대본에 같이 작품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한것 같아요. 감독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? 감독님.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럼 케미는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반전이네요. 예. 사실 어쨌든 다두 분이 지금 얘기하셨지만 저는 크게 걱정 안 했고 저한테도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서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. 예. 두 분도 지금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. 오.